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날이 꽤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이 온다고 그러죠? 근데 뭐 날씨 보니까 뭐눈올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눈이 온다고 그러니까 오후 뭐 저녁 때 되면 뭐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물어본 질문 같은 거 해볼까요? 눈 오는 건데 걷는 게 좋으십니까? 비 맞고 걷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낙엽을 밟으면서 걷는 게 좋으십니까? 어떤 게 좋으세요? 어떻게 좋으세요? 아, 다 좋으세요. 아주 멋진 정답이십니다. 아, 그래도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아, 권사님 눈이 좋으세요? 아, 그러세요. 어떤 게 젊은 거예요? 비 맞고 걷는 게 좋다, 눈 맞고 걷는 게 좋다, 낙엽 밟는 게 좋다. 이셋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들이 고른다면 뭐를 고르는 거예요? 눈이죠? 저도 지금 금방 그 생각 들어서. 우리, 뭐, 어떤 게 좋으세요? 아, 낙엽이 우리 다한 사람씩 우리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게 좋으세요? 아, 눈하고 낙엽. 아, 비는 싫어하시고 우리 어떻게? 아, 눈이 좋으시고 또 우리 어떻게 좋으세요? 아, 소낙비요. 아, 비 중에서도 아, 그거 좋죠. 아, 하긴 그런 게 있어요. 소낙 꽉 쏟아지면 그다음에 우리 아, 눈이 좋으시고, 또 우리 화미 엄마는 뭐가 좋으세요? 눈, 비, 낙엽. 아, 다 좋고, 우리 최 목사님은. 아, 눈이고, 또 우리 구전사님은. 아, 눈이고, 김 목사님. 아, 눈이고, 우리 김병일 집사님은요? 예? 아, 낙엽. 화미야? 화미야? 너는 눈 오는 게 좋으니, 비 오는 게 좋으니? 어떤 게 좋아? 몰라? 우리 연 목사님은 뭐가 좋아요? 아, 낙엽이 좋아요. 아, 저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아까 권사님처럼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전 진짜 다 좋으네요. 진짜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란다면,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비 오는 거참 좋습니다. 비 오는 거 좋고 진짜 다 좋으네요. 하나만 고르라 한다면 제가 가오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아이 지 목사님이 하나만 고르라 한다면 낙엽이겠지 그러실 텐데 지금 진짜 헷갈리네요. 아, 그셋 중에서 어느 하나 고르면 다른 두 개가 삐질 것 같고 셋다 좋은데 예, 하나 고르라 한다면 그래도 낙엽을 고를 것 같으네요. 하여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가만히 그 이유를 생각하면 다 고맙지요. 그리고 대개요 자기 마음이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주변의 모든 게다 긍정적으로 보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또 완전히 100%다 그렇다 뭐 그럴 순 없겠지만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는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또내 마음을 아주 안 좋게 하는 그런 게 물론 있지요. 뭐 나쁜 현상까지 좋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겠지요.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이런저런 변화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 긍정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지요. 그리고 죄악된 모습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또 그런 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문장하고 그리고 주제 성경 구절 같이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주제 비전 문장 먼저 시작.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십자가 묵상 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 올리지요.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의 사명,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연구.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 전체는 교회가 탄생하고 생명의 역동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외에 성경의 여러 곳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모습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두 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파송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 세 가지를 공부했죠. 자, 교회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이 사명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요, 신약으로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도 교회가 해내야 될 할 구체적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복음전도, 두 번째가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면 구제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긍휼사역,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역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제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복음전도, 사회봉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또 교회에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이루는 일이 첫째가 말씀 삼운동, 두 번째 온 세계 선교입니다. 이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이 표현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표현 각각의 복음 전도 사회 봉사가 다 담겨 있어요. 말씀 삼운동 요거에 복음 전도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 그게 말씀 삼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 성경 말씀에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위로하고 그러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 삼운동 요 안에는 사회봉사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온세계 선교,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전도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그건 금방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는 사회봉사도 들어가 있어요. 대개 복음을 외국에 전하는 거, 그거를 선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선교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더 폭넓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안에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좁은 의미로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전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봉사가 선교라는 말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대개 외국에 복음을 전할 때 요즘은 선진국에도 복음을 전해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고 그런 나라에도 가서 전도하지만, 뭐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고, 근데 유럽도 가서 전도하고 뭐 미국에서도 가서 전도할 수도 있죠. 근데 대개는 선교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선교 받는 피선교지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더 많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복음을 전할 때는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우물도 파주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 선교 여기에도 위에 얘기한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먼저 예배 중심입니다. 복음 전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사역, 그게 전도 또는 선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사역이 교육 또는 훈련. 그리고 네 번째 사회봉사는 어렵고 힘든 사람 돕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도주의적인 인륜과 도덕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개죠.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명백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9장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정리하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나와요. 가르치심, 티칭, 전파하심, 프리칭, 고치심, 힐링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어디에서 힘을 얻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늘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뜻이 구체화된 것이 66권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교회의 내적이고 기본적인 사역은 네 가지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도와 외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인사, 재정, 관리, 기획.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또 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기본 8개 위원회 이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이 기본 8개 위원회로 설명하면, 8개 영역으로 설명하면 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것은 특별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정리했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9장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여기에서 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잘 소리를 맞추어서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자, 그리고요, 거기에서 5절, 6절까지 끝에 보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요 6절까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일반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면 예쁜 꽃을 보고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힌 가슴 저리게 멋있는 자연 어떤 풍경을 보고서 이거를 만드신 조물주가 얼마나 대단하신가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는 것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연 만물 중에서 추한 것도 있나요? 아주 배기 싫은 것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연 만물 중에는 없어요. 자연 만물은 사람이 그거를 망가뜨려 놓지 기본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근데 7절 보세요. 7절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또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 그 뒤에 여호와의 법. 예. 그러니까 7절부터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표현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6절까지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되는 주님의 뜻을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뜻을, 당신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지 우리 혼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는 자연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그거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그 말씀은 바로 66권 성경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43장.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신약에서 출현할 교회 공동체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만들었느냐? 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뒤에 21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은 목적이 있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럴 적에 그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것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의 사명이 뭐냐?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거를 가르치려고, 그거를 먼저 실천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찬송한다 하는 얘기는 예배드린다는 것을 전체를 다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면은 기도도 있고 설교 시간도 있고 찬송 시간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찬송 뭐 그렇게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려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을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형식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성대가 사실은 좀 약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목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도 그렇지만 근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아까도 우리 김신구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만은 근데 그 높이로 이렇게 다 부르는 게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목이 좀 안 좋고 그럴 때는 그냥 한 옥타브 낮춰서 이렇게 조그맣게 부르죠. 근데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를 때는 저는 아주 신경을 써서 가사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대개 이제 눈을 뜨고 가사를 보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가사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뭐 대개 많이 아는 찬송, 많이 아는 복음송 같은 경우는 눈 이렇게 감아도 가사 이렇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는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가사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늘 생각하기를 찬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찬송가에 그 보면은 어떤 찬송가에는 아멘이 붙어 있고 어떤 찬송가에는 아멘이 안 붙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최기용 목사님도 교회음악 전공하셨지만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설명이 아니고 모든 찬송가에는 다 아멘이 붙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찬송가 새로 바꿀 때는 다 거기다가 아멘을 붙이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찬송을 구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경배,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찬송도 있는데 간증하는 것도 아멘이에요. 내가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찬송은 간증 찬송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는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께 찬양 드려요. 아버지께 찬양 드리니까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느 모임에 있을 때 제일 은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 중직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린다. 어떤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뭐 예배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만드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 교회 공동체 만드신 목적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7절은 우리 주제 성경 구절이지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잘 알죠.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말씀의 디아코니아, 식탁의 디아코니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그 구도가 아주 명백해요. 디아코니아, 그거는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일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교회에게 맡겨진 근본적인 두 가지 일, 일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두 가지 섬김, 두 가지 일거리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로고스의 디아코니아, 또 하나는 식탁, 트라페조, 헬라어 발음으로 트라 하면은 트라이앵글, 다리가 세 개 있는, 세 개가 트라이예요. 영어로 말하면 three 이렇게 되죠. 그런데 독일어로 말하면 드라이 이렇게 돼, 아인스트바이 드라이 이렇게 되는데 다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라페조, 페조, 페달 그러면 이게 발로 밟는 거잖아요. 이게 발이라는 뜻이, 영어에서도 PE가 들어가면 전부 다 발과 연관된 뭐 그런 거예요. 트라페조 그러면은 다리가 세 개 달린, 발이 세 개 달린 식탁 뭐 이런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로고스의 디아코니아, 트라페조의 디아코니아. 로고스의 디아코니아, 이거는 뭐냐? 이게 복음 전도지요. 말씀의 사역. 그다음에 트라페조의 디아코니아, 식탁은 먹는 거니까 사람을, 어려운 사람 돕는다 할 적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굶주린 사람 먹을 거 드리는 거, 이런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기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명백하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정리한 대로 복음전도, 사회봉사, 로고스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트라페즈의 디아코니아인데 말씀의 디아코니아, 식탁의 디아코니아, 그렇게 되죠. 우리 교회에 로고스 라이프, 그 로고스가 말씀,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4장과 9장, 그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심, 고치심, 전파하심, 세 가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거, 그 한 구대만 뽑았어요.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세 가지 기도문이, 세 가지 내용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십시오. 두 번째,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름, 나라, 뜻. 근데 이 세 가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된 건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를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뜻이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활동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뜻은 어디 있느냐? 명백하게 여기 성경 말씀에. 그리고 성경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회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백한 것은 66권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여기에 보면 거듭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로 됐다. 그 씨는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 뭐 사람의 육체 어차피 시들잖아요. 풀과 같다. 사람의 영광, 제 아무리 권력이 많고 어쩌고 해도 사람은 그 자리를 자기가 평생 틀어 움켜쥐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주는 명예심에 취하면 꼭 사람은 초라해지고 비참해져요. 자리가 주는 명예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어떤 소명, 내가 할 일, 책임이 뭐냐,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책임을 다하면,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하나님, 저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거지요. 어쨌든, 모든 육체, 모든 영광, 다 풀의 꽃과 같다. 마른다, 꽃은 떨어진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영원히 있는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당신의 뜻과 원리와 그리고 매뉴얼,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것,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야, 진짜 좋구나.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건 뭘 뜻하느냐? 그거는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제자반 훈련 받으시면서 우리가 독서 훈련, 예배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66권 성경 말씀, 그게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 우리 한 2, 3분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통성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교회의 사명을 잘 깨닫고 또 내가 목회자로 또는 평신도 지도자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생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